우리의 용맹한 박정훈 대령, 어제는 전투복 차림으로 해병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박정훈 대령, 해병징계위원회에 박정훈 대령이 정복이 아니라 전투복 차림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아마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전투복으로 오라는 복장 규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투복 차림으로 박정훈 대령이 해병징계위원회에 장성급 장교 별 원스타가 징계위원장이고 박정훈 대령의 보다 계급 연한이 높은 대령 두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있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도 했는데 어제 징계 사유는 뭐냐면 KBS 인터뷰를 해병대와 국방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군문을 이탈해서 단독으로 자기 마음대로 인터뷰를 했다. 군인은 인터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휘부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서 인터뷰 방송 출연을 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출연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항명죄까지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방송 무단 출연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되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무거운 징계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네. 견책. 윤석열 국방부가 쫄아뿌린 거지. 여기서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가 불법적인 수사 외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쳤다고 내가 국방부에다가 허락을 덕하고 허락받고 방송 출연했겠느냐. 방송에 그러면 출연하겠다고 하면 너네들이 허락해줬겠느냐. 불법적인 수사 외압에 대해서 책임있는 해병 수사단장으로서 나는 국민들에게 최수근 상병의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내가 열흘 동안 해병 수사단에서 수사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다라고 믿고 절차적으로는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의 허락을 득하지는 못했지만 국민만 믿고 나는 나간 거다. 공영방송에 출연한 거다. 오락 프로그램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항변을 했고 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견책 처분이라는 사실상 징계라고 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최하 징계,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윤석열 국방부가 쫄아가지고 막 잡아먹을 듯이 설치되더니만 결국은 때리는 징계라는 게 견책이래.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 막 우루탕탕 막 태산이 막 넘어지고 막 시끄럽고 막 이렇게 해놔갖고 징계를 때렸는데 견책이래. 네, 군의 공모규칙보다는 개인 인권, 헌법의 반론권. 게다가 나 불법으로 봤다. 불법적인 수사 외압으로 봤고 불법적인 지시와 명령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국민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통해서 나갔다. 이게 해병대 원스타가 징계위원장이고 다음에 박정훈 대령보다 선배인 계급은 같지만 선배인 대령까지 해서 징계위원회 여러분들이 군대 관련 영화에서 징계위원회 열린 거 이런 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네, 재판이 아니고 징계위원회인데 그렇게 항변을 하니까 해병대 원스타와 해병대 선배 대령들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속으로는 박수를 쳤는데 규칙이 있으니까 견책 처분이라. 그러니까 막 지금 국방부는 쏙 터져 죽을 건 거예요. 한번 명분을 잃고 진실을 엎으려고 했더니만 이어지는 모든 사태들이 우리 군내에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 그다음에 해병의 충성과 정의라는 해병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로 거짓말을 엎어치고 다음에 무력으로 징계라고 하는 무력으로 때려치는데 박정훈 대령이 필수 딱 하고 가서 징계위원장인 해병 원스타 앞에서 그리고 선배 해병 두 명, 선배 대령 두 명 앞에서 장군님 그리고 선배 해병 여러분 저는 불법적인 국방부의 불법적인 수사 외압에 대하여 반론을 행사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절차적으로 군의 공모규칙을 제가 어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인정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군의 공모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전의 최수건 상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세력들의 불법적인 수사 외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징계 신고합니다. 필수. 간단하게 해결된 거죠. 간단하게 해결된 거예요. 참 싸움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서도 또 나와서 우리 변호인께서는 이 징계는 부당한 징계다. 형식, 법의 형식, 공보규칙이라는 법의 형식에만 얽매인 징계로서 명예를 중시하는 박정훈 대령, 명예를 중시하는 박정훈 대령의 입장에서는 견책의 징계조차도 수용할 수 없다. 이를 우리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징계 자체를 무효화 시키겠다. 딱, 올. 참 있잖아요. 우리가 싸움의 전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우리 여러분의 청자들께서 그 조국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난도질,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난도질, 그때 조국과 추미애의 저항, 그리고 민주당의 저항, 이런 것과 대조해서 많이 보시잖아요. 비교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채팅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많아요. 아마 조국 전 장관도 지금 박정은 대령의 수사와 그리고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외압과 수사 결과 공표를 막으려고 하는 부당한 불법적인 외압과 거기에 맞서는 박정은 대령의 투쟁에 대해서 2019년 8월 말부터 시작되었던 바로 딱 이 시기쯤에 시작되었던 윤석열 검찰의 조국과 조국 가족, 친지, 친구들까지 돌입을 내는 수사에 내가 어떻게 맞서 싸웠던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느 정부에서든 공직을 맡는 공직자라면 박정훈 대령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의연한 투쟁, 그 싸움의 전말을 가슴 깊이 새겨놓으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저께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위원장도 없는 상태에서 김효재부터 시작해서 엉터리 애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70대 중반에 옛날 KBS 사장 이명박 시절에 KBS 사장에 해임됐다가 재판에서 승소해서 복귀했으나 복귀에 실익이 없었던 정연주 전 KBS 사장 현재 방심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윤석열이 그저께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날 상중에 자기 아버지 부친 상중에도 정연주 방심위원장과 방심위원을 해촉하는 대통령 명령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정연주 방심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인생이 기구하다. 15년 전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KBS 사장에서 목이 날아가고 2023년에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방심위원장 모가지가 날아가고 나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당당하게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면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망나니 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그는 그 망나니 칼에 의해서 내 목이 떨어지거나 내 가족의 목이 떨어지는 사태를 일으킨 책임의 귀책 사유가 망나니 칼 앞에서도 찍소리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귀책 사유는 망나니에게 있지만 망나니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폭탄을 던지고 칼을 휘두를 때는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신창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방법도 좋긴 한데 지금 박정훈 대령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만신창이가 된 것은 국방부와 거짓 세력들이 수사 외압 세력들이 만신창이가 되었지 박정훈 대령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시종일관 얼굴에서 진지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고
결연한 의지의 눈빛은 유지하고 있고 당당함을 유지하고 있고 헌병병과 군사경찰 28년의 경력 그리고 법학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그런 깊이 있는 공부, 실무,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합을 탁탁 맞춰서 의연하게 딱딱 치고 나가는 모습은 불의의 권력에 맞서는 약하디 약한 공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싸울 때 전범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 전형적인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깊이 연구되어야, 연구하여야 할 사항이다. 연구해야 될 사항이다. 연구하고 본받아야 할 사항이다. 저는 박정훈 대령의 개인 전체에 대해서 인격 전체에 대해서 100% 신뢰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가 보여준 행동, 거기에는 말도 포함되어 있고 거수경례를 하는 그 자세에서도 다음에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 33분 그다음에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제자리에 서서 뼈악뼈 땡볕에서 한 시간여 동안 온몸의 전복을 입은 상황에서 온몸에 땀이 흥건한 상황 떨리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 앞으로 불의한 권력에 내가 맞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공직자라면 박정훈 대령의 사례를 미리 깊이 연구하고 그를 사표로 삼아서 전범으로 삼아서 대응하는 놀라운 불법적인 권력에 한 개인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가에 모범 사례를 봤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100만 공직사회 공직자들에게 굉장히 큰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다.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삼도수군통제사가 불과 12척의 배에 새로 합류한 또 한 척의 판옥선 13척의 판옥선을 이끌고 명량해전 출전하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 전군에 내린 명령 태산같이 고요하라 태산같이 고요하라 태산처럼 당당하게 서 있으라.